자,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했던 미국 시장. 오늘은 3대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다우지수가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 나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S&P 500 지수도 역시 1.5%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려감을 많이 표출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좀 감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어제 테슬라의 좋은 실적 이런 것들의 기반이 모멘텀이 되면서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장 중에 이 IMF 총회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50BP 5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세로 결국에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양상이었는데요. 자, 지수는 이렇게 마감이 됐고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국에 보시는 것처럼 2.9%를 돌파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러면서 장중에는 2.954%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2.9%대 3%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역시 시장에 부담을 줬고요. 이러면서 기술주나 성장주가 오늘 또 많이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흐름을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모두가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빨간불 켜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자, 특히 소재와 에너지 섹터가 많이 하락했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2.5%, 기술주도 역시 2% 넘게 하락을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부동산 섹터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락을 피하기는 어려운 오늘의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애플도 오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0.48% 하락세. 칩 관련 종목들 일제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6% 넘게, AMD도 4% 넘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3% 넘게 하락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역시 구글의 알파벳이 2.6%, 페이스북이 6% 넘게 메타 플랫폼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아마존도 오늘 3.7%, 그나마 주가가 올라간 것이 오늘 테슬라였습니다. 실적을 좋게 발표한 기업들은 오늘 그나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호실적, 하지만 테슬라도 장 초반에는 10% 넘게 급등을 하다가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면서 3%대 거래를 마쳤고요.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것들도 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외에도 넷플릭스가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의 지분을 모두 팔아치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외에도 실적을 그나마 좋게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항공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은 그나마 부합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항공주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외에도 AT&T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T&T도 상승세 4%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상황이었습니다.